자, 여러분 오늘의 미끼 공개할게요. 오늘의 미끼는 이 홍합이랑 이 거북손이에요. 저희가 오늘 오전에 거북손 작업을 갔다 왔는데 여기 옆에 붙어있는 찌끄레기들 모아가지고 한번 미끼로 써볼게요. 이런 그 어패류들을 굉장히 물고기들이 좋아하거든요. 보여주려고 그런 거지. 이 미끼라고 이거 큰 거 잡아올 거라고 이제. 너 줍니다. 나한테 계속 적게는 하는 이유가 있었네. 당연하지. 그렇지, 저는 욕심쟁이니까 마이너스요. 국밥도 빠져야 된다고. 하고. 자, 안녕하십니까, 보거입니다. 3일 지났거든요. 여기 거북손하고 뭐 났었지? 홍합. 거북손하고 홍합 미끼인데 한번 바로 올리러 가볼게요. 뭐 들을 것 같아? 이거는 솔직히 감성돔이나 뭐 돌돔 이런 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빨이 있는 물고기들? 혹돔, 용치 이런 거? 이런 거 예상하고 있지. 믿을 수 없지만 가볼게요. 빨리 와. 아, 바빠 죽겠구만 지금. 빨리 가야지, 내가 빨리 가야지. 나 무릎이 아파 사실. 어, 뭐야 이거? 뭐야? 뭐야 이거? 어, 이거 누가 방금 훔친 건데? 야, 얘 아직 살아있어. 물도 죽었나? 살아있어, 얘... 살아있어. 어, 살아있어. 어, 이거 방금 올렸네. 이거. 어, 이거 군소, 일단 살려줘야 돼, 언니. 어, 이거는. 군소알 아니야? 어, 군소알 맞아. 어, 형 이렇게 잡고 있어? 이거 일단 살아있는 것들은 빨리 살려주도록 할게요. 얘는 만지면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만지지는 못하겠고 소라기도 일단 다. 여러분 이게 군소알이거든요? 연발같이 생겼는데 군소가 여기 근데 알 난 거예요. 군소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지금. 근데 이게 누가 그런겨? 방금 털렸다는 건데 이건. 어, 물이 흥건하게 나온 거 보니까. 이건 내 게 아니니까 일단 다시 던져주고. 이게 우리 거잖아. 어. 어? 어. 이거 홍합하고 이거 넣은 거 저희 거거든요. 누가 그랬니? 모르지. 오메. 이게 안에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싹 그것만 쏙 뺀 것 같아. 근데 군소 있고 뭐 있었으면은 뭐 있었던 거 아니야? 그치, 일단 뭐가 있었다는 건데. 진짜 와. 얘네 바다로 털어줘. 와. 얘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와, 근데 우리 한 5분만, 10분만 빨리 왔어도 도둑 잡을 수 있었던 건데? 이거, 어! 이거 도둑 잡으러 가야겠다. 야, 이거 CCTV 돌려보면 나오지 않을까? 어, 이거 도둑 잡으러 가야 돼. 와, 진짜 너무한다, 너무해. 한동안 없다 싶었는데. 이건 못 건든 것 같아. 모르는 것 같은데, 이건? 맞지? 여기는 누가 손을 안 댔어요. 와. 내 것도 아닌 것도 다른 것도 올려버리네. 다행이야, 여긴 뭐가 있는 것 같아. 아, 이거 형이 한번 올렸었나? 빠밤. 빠밤. 아, 이런. 뭐야? 꽝인데? 다리돔 두 마리. 아, 쥐치 한 마리. 쥐치 한 마리. 이건 안 건드렸나봐. 형이 묶은 거 그대로야. 이렇게 꽝을 치다니. 우리 거북손과 홍합을 먹기 위해 온 자리돔 친구. 많이 얼리네 아직. 한동안 안 들더니 수온이 또 올랐나봐요. 이쁘게 생기긴 했어. 가라! 그리고 쥐치도 엄청 귀여운 사이즈. 야, 너무 귀엽다. 엄청 귀여운 사이즈. 이거 아프냐? 아, 안 돼, 형. 독 있어, 이것도. 아, 진짜 독 있어? 아니. 황댕이는 빨리. 살려주고. 소라게. 와, 근데 이게 꽝 칠 줄은 몰랐다, 나. 오늘은 미끼가 무기야, 무. 오늘 미끼 도토리 무. 어, 생각보다 좀 단단한데? 단단하다고 무기? 어. 봐봐. 아, 이거 바로 빠질 것 같았는데?
아니야, 스모스가 따뜻하네. 네, 스프링에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. 근데 이거 무기라서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. 가고 도둑 잡으러. 내려줘. 도둑 런닝 잡으러 가야지 이제. 근데 이거 어이없다는데 약간. 그러니까 이걸 나머지 것들은 돌려보내고. 맞지?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저기 애기는 이 정도. 후! 가고! 오, 빠질 뻔했어. 아깝다. 뭐? 하여튼 CCTV 먼저 보자. 그래야지. 지금 CCTV 확인하러 왔거든요. 우리 뽀뽀형은 잠깐 집에서 좀 가지고 온다 했고 1시 37분이거든요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. 아, 이거 털고 있네.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털고 있는 게 보이시죠? 이 털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조금 빨리 감아볼게요. 그다음에 이게 저하고 뽀고형 가는 것 같거든요. 지금 가고 있는 게 시간이 10분 정도만 빨랐어도 볼 수 있었는데 도둑을. 일단 덩치가 좀 있는 것 같고 빨간색 옷 쓰고 4명이네요 정기댕이. 이 사람들 일단 객선터미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들 보셨죠? CCTV에 나와있던 그 사람들 아까 여행용 가방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오늘 나가는 사람 같으니까 오늘 여객 터미널에 가가지고 한번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지금 터미널 근처 왔는데 여기가 검은도 여객 터미널 하나밖에 없거든요? 여기에 없으면 오늘 안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 근처를 한번 돌아보고 어디서 터미널 앞에 저기 빨간 옷이 보이는데? 어디? 저기 잠깐만, 맞지? 아. 근데 4명이었어? 저게 아닐 수도 있어. 잠깐만, 웃긴 것 같은데? 일단 자주색 옷도 보였잖아. 자기요! 네, 아니요. 찍고 있어요? 제가 찍어봤거든요, CCTV 영상을. 이 빨간색 옷 똑같으신 것 같은데. 네, 아니, 이게 그쪽 통과를 안 찍겠어요? 그럼 그냥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. 가셔야죠. 일단 우리가 증거가 있는데. 아니, 저기 떳떳하시면 가서 얘기해요 그냥. 아니, 굳이 경찰서까지 가요? 지금 뭐 계속 안 하니, 우리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니면 뭐 책임을 지겠습니다. 사실 저희들이 놀러 왔는데 솔직히 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. 네, 죄송합니다. 왜 아까 아니라고 했어요? 아, 좀 당황해가지고. 네, 저희도 이제 털린 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있었는데. 아, 저희는 이번 진짜 처음이에요. 궁금해가지고 올려본 거지 뭐 다른 그 뜻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,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혹시? 문어하고 해삼 들어있던데요. 그거는 가지고 가셨어요? 죄송해요. 다음 영상 주세요. 안 그럴게요 이제. 이거 저희 얼굴 안 나오죠? 안 나와요. 죄송합니다. 혹시 아니라고 했으면 진짜 해경까지 갈 생각이었거든요.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. 다음부터 혹시 검은 올라오시거나 하시면 제가 통발 올리게 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 시간 되셨는데 언능 빨리 가보세요. 시간 빼서 죄송합니다. 네.